스펙하우스 잘해서 우리 좋은 작품 만들어봅시다. 신필연역에 이지합니다. 신서진 역할을 김소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윤희 역할에 유진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단태 역의 엄기진입니다. 어디 있었어요, 이거?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. 안녕하세요.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심수련 역을 맡은 이지아입니다. 애들이 요즘 사춘기라 저도 좀 힘들거든요.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. 당신이요?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? 아니 세바 드레스만 받으면 소름되는 따놓은 당상인 거 맞죠? 저한텐 천쌤, 하늘천이에요. 하늘천! 안녕하세요. 김소연입니다.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청하의 고 음악부장 역할을 맡았고요. 청하의 고 탑은 나야! 없는 게 주제넘게 음악은 왜 해! 불쌍하다고 너. 아빠 없으면 할 줄 아는 게 뭐야? 아니 그게 어떻게 그딴 말을 해. 네, 안녕하세요. 유준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드라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3개월 동안 발품 팔아 보여드린 집이 수십 집이에요. 저도 나름 애썼는데 수고비는 챙겨주셔야죠, 의원님. 말했지! 노래는 안 된다고! 자격증 있어야 먹고 살아. 노래는! 절대 아니야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단태 역할을 맡은 엄기진입니다. 뭘 만지지 모르는 손으로 이것저것 건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자지원이 오염된 것들 싹 다 치워.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절대 영을 무조건 이루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난 우리 집안의 유명한 성악가 하나쯤은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게 널 낳을 때부터 내 목표였어. 그렇다고 왜 제가 성악을 해야 되는데요? 여러분들은 내가 정한 룰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었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김태규입니다. 형법 제61조 사체, 유골,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.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대표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변호사인데 굉장한 마마 보이고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. 뭔 소리라는 거야? 우리 엄마랑 통화한 건데 핸드폰 보여줘요? 우리 엄마랑 나는 한 시간마다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요. 저 선생님께 꼭 레슨 받고 싶어요. 돈 받은 만큼 가르치긴 하면 되지. 그쪽이 뭐라고 우리 테스트한다는 거야? 우린 그딴 거 안 하니까 그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. 그나저나 쌤 어떡해요? 첫 달부터 발 잘린 것 같은데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아주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SBS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네.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펜트하우스 드라마 촬영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굉장히 재밌게 연기를 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우리 작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저희 펜트하우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